안녕하십니까. 가을의 문턱에 인사드리는 프로야구 중계석의 김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아입니다. 네. 때늦은 더위로 힘들었던 지난주였습니다. 네. 지난 15일이었죠. 늦더위에 인한 이 전력 수요가 몰리면서 전국적으로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이 비단 야구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특히 네. 목동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65분 동안 정전이 되면서 팬들은 물론이고 이 선수들까지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올해만 야구장에 불이 두 번이나 꺼졌었네요. 아, 네.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없애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뭉클하고 아쉬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넥센의 영원한 주장 이승용 선수가 은퇴식을 가졌는데요. 팬들과 선수 모두 한마음으로 같이 울었습니다. 저도 큰 절을 그렇게 하는 순간에는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내 야구 사상 처음으로 퍼펙트 게임이 2군에서 네. 나왔습니다. 정말 대기록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흥미진진한 야구 이야기 오늘 프로야구 중계석에서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런 얘기를 함께 해야 할 분이 계시죠? 네. 청량감을 주는 남자, 비타민 같은 남자, 안경현 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너무 기시네. 아, 예. 정말 늘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기분 좋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좋아요. 네. 자, 지난주에는 하위권 팀이 최근 연달아서 이 상위권 순위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네.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 사이 이 팀뿐만이 아니라 이 개인 타이틀도 굉장히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홈런왕을 누가 차지하게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죠. 궁금합니다. 예. 이대호 선수가 3연 타석으로 홈런을 쳤잖아요. 그래서 예. 바짝 따라붙었는데 최영호 선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꾸준히 주말에도 홈런을 치면서 간격을 3개 차이로 또 올라왔습니다. 네, 이대호 선수의 홈런 기록뿐만이 아니라 한화의 장성호 선수 그리고 기아의 정신적인 지주 뭐 야구 역사의 정신적인 지주이기도 하죠. 이종범 선수까지 네. 아주 대기록이 나왔는데요. 아 그리고 류현진 선수도 대기록이 나왔었습니다. 이번에 기록들이 많았군요. 예. 먼저 이대호 선수 야, 정말 잘 칩니다.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있을까요? 정말 잘 쳐요. 뭐 그동안은 홈런 없이 안타만 치다가 네. 뭐 세 개 연속 치는 한 경기에 3연타석 홈런을 치게 됐는데요. 또 홈런 경기에서 불씨를 또 붙이고요. 거기다가 또 따라가는 거 했더니 또 최영우 선수가 또 간격을 또 벌렸어요. 네. 예, 진짜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양훈 선수에게 두 개를 쳐냈는데 박빈 장민지 선수한테도 또 홈런을 참 멋집니다. 그리고 장성호 선수가 양준혁 선수 지금 해설위원으로 있는 양준혁 해설위원 두 번째로 이 352루타를 돌파하게 됐습니다. 예, 홈런도 중요하지만 이 2루타도 바로 득점권에 간다는 그런 점에서 홈런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또 중요한 그 안타죠. 네. 참 어쩔 때 보면 홈런보다 2루타가 더 귀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부상과 재활을 다 이겨내고 꾸준하게 기복 없는 선수 우리 류현진 괴물입니다. 뭐 자신의 안타를 맞아서 실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선수들이 실책을 해서 실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또 류현진 선수는 우승을 넘겨요. 그 이후에 또 위기를 잘 넘기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뭐 팀이나 아니 코칭 스텝에게 신뢰를 얻는 것이죠. 되게 그릇이 네. 큰 선수 같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안경현 해설위원하고 비슷한데요. 저희가 무슨 말을 하든 이렇게 웃고 넘겨주는 맞아. 정말 류현진 같은 해설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자, 자세히 보게 되면은 6년 연속 10승 투수는 6명, 그리고 이강철 선수가 일단 최고였죠. 10년 연속이고, 정민철 선수 같은 경우에는 8년 연속을 하긴 했는데, 유일하게 선발 투수로만 이 8년 연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예, 선발 투수로서, 선발승으로서 뭐 10승을 6년 연속, 8년 연속 이 두 선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유현진 선수는 아직 진행형이고요. 그렇죠. 계속해서 뭐 기록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민철 지금 한화 코치의 기록을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대호 선수 지난 5월에도 삼성을 상대로 3연타석 홈런을 친 적이 있어서 설마 이번에도 했는데 무슨 커브, 슬라이더, 직구 상관없이 뻥뻥뻥 다 다른 방향으로 다치더라고요. 예. 이대호 선수의 장점이라면 어떤 구질 또 어떤 코스에 상관없이 홈런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투수들이 무서워하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홈런왕에 가장 근접한 그런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대기록에 나왔던 지난주 이 프로야구의 침통한 소식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장효조 감독을 떠나보내면서 좀 아쉬워했었는데